최파타 최초대석. 가장 애정하는 게스트와 함께하는 최파타 최초대석. 오늘은요, 바라만 봐도 훈훈해지는 새 남자와 함께합니다. 14년 만에 솔로 앨범을 발표한 유키스의 수현. 더욱 성숙하고 강렬한 아우라로 돌아온 골든 차일드의 주찬 재현 씨, 최파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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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수현 씨부터 인사할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유키스 수현입니다. 와,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너무 좀 식상한가요? 어떻게 얼굴이 그대로시죠? 네? OPPA는 변하지 않아요.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수현 씨. 네. 와, 14년 만에. 그냥 솔로 앨범, 첫 솔로 앨범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유키스가 이제 14년 이제 15년째 코스로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좋은 기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첫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 와, 우리 때 정말 오랜만이죠. 네, 누나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프로 때문에 왔을 때 인사 한번 인사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나온 건. 네. 야, 10년 만이라고요, 네네. 저? 와, 진짜. 네. 세월 진짜 빠르네. 어, 나 진짜 좀 자 좀 불러주세요. 나 진짜 너무 나. 기록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기록이 나, 맞나? 화장... 이상하다. 그 전에 본 것 같은데. 화장이 누나 많이 보고 싶단 말이야. 좋아요. 우리 골든차일드 네. 재현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돌아오자. 우리 재현이는 오늘 셔츠 컬러하고 이 마스크 컬러하고 톤이 딱 맞으니까 너무 얼굴이 돋보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짜식. 와, 뭐 마스크만 껴도 그 아우라가. 예. 자, 재현 씨 인사해 주세요. 예. 우리 이렇게. 안녕. 네. 자, 우리 주찬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골든 차일드 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트 한번 날려주시고. 예. 아, 반갑습니다. 우리 주찬 씨도 오랜만이고. 네네,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네. 언제 나오고 안 나왔죠? 제가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기록을 딱 찾아보면 그죠? 나오겠죠? 제가 그때 뮤지컬 했을 때 나오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1년 전? 1년이라고 아까 10년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래 1년 전인데 1년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오히려 또 추천이는 또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만나서 인사했을 거였는데 그럼 우리 재현 씨는? 저는 오늘 처음입니다. 예. 네, 처음이에요. 신선해. 감사합니다. 우리 수현이가 왜 이렇게 어디 행사장 가면 입구에서 다 정리하고 네네. 반갑게 해주시는 분 같아요. 아, 네. 예. 자주 와가지고요. 예. 최근에 SBS 라디오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6609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추찬이가 읽어볼까요? 네. 와, 추찬이랑 재현이 이렇게 둘 조합 엄청 신기해요. 오. 둘이 이렇게 라디오 나오는 건 처음 아니에요? 여기에 수현 씨까지. 아, 저도요? 저희가 예. 뭐 이렇게 둘이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 번도 이런 조합을 보신 적이 없을 네네. 건데 저도 좀 신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둘이 나오면 네. 살짝 더 든든한 거 있죠? 아, 그죠.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네, 좀 든든하죠. 맞아요. 이렇게 네. 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죠. 더 좀 장난도 치게 되고 그죠? 네, 김다름 씨가 네, 김다름 님께서 골든차일드 장준 씨 잘 있나요? 왜 컴백할 때마다 최파터는 안 오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원래 장스타가 여기 고정이었잖아요. 맞아요. 장준 씨가. 네. 근데 오늘 다른 멤버들은 뭐 다른 또 스케줄이 있어서. 네네. 네, 맞습니다. 장준 씨가 뭐 그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녔었죠? 네네.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네. 맛집에 옆집에서. 네네. 뭐. 네. 엄청 많이 먹고 다녔죠. 네, 마시기도 많이 마시고요. 아, 네. 그래요. 먹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그죠. 문미란 씨가 우리 재현이? 네, 세 분 마스크를 써도 예쁜 미모는 여전하네요. 아, 저는 아니 선배님. 여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마스크 쓰면 잘 뭘 따라 볼 것 같잖아요. 네네네. 아, 근데 세 분 보니까 포스가 남다르네. 아, 근데 저는 오히려 마스크 껴서 좀 잘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이렇게 왜? 벗는 것보다 눈만 보이는 게 좀 더 잘생겨가지고. 아, 나
나둔데. 그래서 좀 많이 가려야 돼요. 네. 음방에서 봤는데 네. 엄청 잘생겼잖아요. 1312님. 수현 씨 너무 반가워요. 카라의 니콜 씨도 그렇고 원더걸스 선혜 씨도 그렇고 요즘 2010년대 제가 좋아하던 아이돌 그룹들이 다시 나와서 너무 반갑고 그 시절처럼 신이 나네요. 미니홈피가 다시 부활한 느낌이라고. 아,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뭐 니콜 씨도 그렇고 선혜 씨도 그렇고 막 이러면 좀 힘이 나지 않아요? 좀 아, 되게 예. 그때 당시 한창 막 진짜 아이돌 그 2세대 분들 막 많이 나왔을 때 그때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친한 분도 계시고 이제 같이 활동하니까 이게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진짜로 자신감이 같이 이렇게 와요. 최근에는 또 이제 소녀시대 선배님들도 예, 이제 컴백하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네. 되죠. 그렇죠. 우리 주찬 씨, 재현 씨도 연습생 때 유키스의 무대 많이 봤죠? 저는 예. 연습생 때보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맞습니다. 빙글 빙글 뱅글 뱅글 시끄러.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더 만만하니. 그렇죠. 만만하니는 뭐 네. 대중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만만하니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헤! 나도 안 나. 와 초등학생 때. 예. 아, 초등학생 때.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데뷔 14년 만에 발표하는 첫 솔로 앨범. 야. 네, 우리 수현 씨의 신곡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와, Count on Me. 정말 오랜만에 하는 활동이네요. 그렇죠. 예. 느낌이 어때요? 일단 제가 첫 솔로 나오면서 이제 음악 방송도 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진짜 긴장 많이 했어요. 이게 항상 떨릴 것 같아. 멤버들이 항상 한 명이라도 이렇게 옆에 있다가 이제 혼자 하게 되니까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사실 이제 제가 솔로 앨범을 활동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지금 유키스 앨범도 예. 같이 이렇게 좀 뭔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서 제가 이제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예. 좀 그런 부담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준비 이제 기간은 오래 걸렸어요? 이 솔로 앨범? 예, 좀 오래 걸렸죠. 사실 처음에는 이제 원래는 그냥 싱글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점점 이제 저도 욕심이 생기고 저희 이제 회사 대표님도 네. 그렇고 이사님도 이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진짜 앨범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다는 건 점점점 이거 되겠는데 이거 사랑받겠는데 어떤 이런 가능성이 점점점점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되게 믿어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뻐해 주시고 믿어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멤버 네. 중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솔로 앨범을 낸다는 건 우리 수현 씨가 예, 그렇죠. 예. 엄청난 진짜 영광이고 기쁨이고. 예, 너무 감사드리는 예. 일이죠. 또 부담감도 예. 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팬분들이 진짜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예. 제 앨범 나오고 무대 서는 것까지. 왜냐면 제가 그 원래 이제 유키스 만들어 주셨던 회사를 나오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 혼자 이제 활동을 했어요. 제가 운전해서 그렇죠. 다니고 스케줄을 했는데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팬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이제 지금 좋은 이제 회사를 만나가지고 예. 이렇게 앨범이 나와서 팬분들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맞아요. 그 이은영 씨가 네. 수현 씨 타이틀곡 노래 제목 보고 빵 터졌습니다. 소주의 요정. 처음엔 트로트인 줄 알았는데 너무 흥나고 귀여운 곡이던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타이틀곡 소주의 요정이 샴푸 요정을 오마주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어떤 곡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샴푸 요정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사랑하는 그 좋아하는 감정 설레는 감정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좀 샴푸 요정을 오마주를 했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래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오해를 많이 해요. 예. 저희 엄마까지 오해해요. 트로트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로트는 아니고요. 예. 장르는 이제 좀 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신난 록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재즈, 브루스 막 돼 있어서 예. 약간 뮤지컬 속에 한 넘버 같은 느낌을 네,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흥겹고 신이 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도 약간 뮤지컬 느낌을 네. 내려고 노력 많이 했죠.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 수현 씨의 신곡 소주의 요정 들어볼 건데 오늘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뮤비를 못 보시
보는 날이 못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귀로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와 기대되네요. 소주 예정 큐. 쌉싸란 달달한 아찔한 그대 눈을 뗄 수 없죠. 꽃처럼 꽃처럼 달콤한 그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씨의 소주 요정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와 뮤비에도 너무 산뜻하고 예쁘네요. 그러니까요. 깔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상코비가 되네. 예. 자 네. 우리 추찬 씨의 0920님이 0920님께서 소주가 아니라 스파클링이네. 아이고. 이렇게 상큼한 노래에 소주라니 스파클링의 요정으로 바꿔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스파클링 괜찮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주의 느낌이 아닌데 전혀 달랐어요. 예, 예, 예. 네. 아우, 달달하고 5726님이 네. 5726님이 오오 도입부부터 뮤지컬 느낌이 가득하네요. 제 마음까지 환해지는 아니 소주 마신 것처럼 환해지는 기분이에요. 취하죠. 네. 네. 김건우 씨가 네 김건우님이 수현님 노래 너무 좋아서 무대 정말 기대했는데 직접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진짜 해피바이러스가 뿜뿜 나오는 느낌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예쁜 표정이란 표정은 다 지으셨는데 네, 제 15년 활동하면서 네. 모든 귀여운 거 다 들어갔어요. 이제 당분간은 이제 못할 것 같고요. 정말 그렇죠? 네. 예쁘고 다정하고 귀엽고 정말요, 정말요. 발랄한 표정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자 2919님이 네 제가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빠져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사랑스런 드라마 OST로도 잘 어울리는 기분이에요. 오. 드라마 OST로 밀어보세요. 와 알겠습니다. 오 진짜 좋겠는데요. 와 근데 이 소주의 요정 아주 뭐 팬분들이 좋아하시겠는데요. 아 네 네. 되게 엄청 좋아해 주시고요. 예, 예. 이게 이제 저 일요일 날 이제 인기가요에서 네. 이제 팬분들이 직접 투표해서 이렇게 핫스테이지라는 예. 코너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이제 1위를 만들어 주셨어요. 팬분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 진짜 감사드리죠. 예. 네. 아주 기분 좋아지는 노래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 너무 근데 누나가 유심히 봐주셔가지고 집중해서 너무 예, 감사드려요. 그럼요 얼마나 이게 정성을 들이고 맞아요, 맞아요. 하는 노력 끝에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또 골든 차일드의 신곡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아 좋습니다. 네. 네. 바로 2주 전에 발매한 이 정도면 막 뜨끈뜨끈한 거죠? 그죠? 안 뜨거. 네. 자 골든 차일드 여섯 번째 미니 앨범 아우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도 선물을 받았는데 네. 뜨겁네요. 뜨겁네요. 인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예. 네. 타이틀곡이 리플레이인데 벌써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정말 와, 네. 와, 역시 야 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박수 한번 가죠. 우리 골든이스 덕분입니다. 예. 네. 맞아, 정말. 이 골든차일드 이번 신곡이 캐나다 네네. 또 예.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등등 이제 우리 해외에 계신 우리 골든이스 여러분들께서도 예. 많이 들어주셔서 예. 음원 차트의 순위권 안에 들었다고 저희 얘기를 대단하네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천만 뷰야. 네. 예. 글로벌 팬들의 반응이 엄청 뜨겁네요. 맞습니다. 그 이번 컴백 전에 미주 투어도 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야,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이렇게 해외 팬분들에게 사랑받는 골든 차일드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현 씨 뭐라 생각하세요? 사랑받는 매력. 네. 저희 골든 차일드는 약간 그 멤버들 간의 그 케미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케미가 약간 그 화력이 더해져가지고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도 약간 네. 저희의 골든 차일드 인간성이 예. 무대 위에서도 좀 잘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예. 그 모습을 많이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거 느껴지거든요. 네네. 네.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예. 많이 드리려고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렇다면은. 바로 보죠. 오우. 벌써 뮤직비디오 조회수 1000만을 넘은 골든 차일드 리플레이 들어볼 건데 최파타도 1뷰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지금 네 뮤직비디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뭐 사무실에서 듣고 계신 분들 들어주시면 돼요. 자 골든 차일드 리플레이 yeah. 와 멋있어. 와 멋.
멋있다. 감사합니다. 골든 차일드의 리플레이 듣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유키스 수현 씨가 벌떡 일어나서 재현 씨하고 주찬 씨하고 악수를 나누고 감사드려요. 멋있는 노래로 또 이렇게 세상에 나와주셔가지고. 박수진 씨가 네, 박수진 님이 계속 리플레이 하고 싶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해요. 순둥순둥 하더니 언제 이렇게 그러니까 컸어.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네, 장한결 님이 네, 장한결 님이 골차 이번 노래 중독성 정말 강합니다. 다들 듣기 전에 각오하셔야 해요. 특히 주찬이 도입 파트 진짜 주찬이 미성 소름 끼치게 좋아요. 주찬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륙사이 님이 네, 이 집 노래 제목 잘 짓네. 못 멈춘다고요. 이럴 때도 계속 머리에 리플레이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리플레이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세 분과 함께 할 거예요. 궁금한 질문도 많이 보내 주시고요. 자, 4부에서 봬요. Do you think about me when you wake up? 화장 최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 타임 4부 시작했고요. 소주의 요정으로 돌아온 유키스의 수연 그리고 리플레이로 돌아온 골든 차일드의 주찬 씨, 재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세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112님이 네, 골차의 인기 비결은 멤버들이 모두 잘생겼다는 점. 특히 분홍 머리를 한 재현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무대에서 그 머리를 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라고 하셨어요. 아, 지금은 네. 많이 덮었어요. 덮었어요. 예, 예, 예. 네, 아, 다른 컬러로. 사실 활동 전에 제가 덮었거든요. 예, 예. 그 이제 활동 전에 바로 네. 다른 덮어버렸어요. 컬러로. 네, 예, 예. 제육 덮밥. 예. 네, 미주 투어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머릿결을 이제 제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바로 덮었습니다. 우리 근데 재현 씨가 핑크가 되게 잘 어울리는가 봐요. 퍼스널 컬러가 약간 좀 그쪽인가 봐요. 예, 예. 좀 밝은 예. 쪽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고. 맞아요, 맞아요. 예. 장지은 씨가 네, 장 수현 오빠 이제 음반 가면 아 선배님 거. 아, 네, 이거 주세요. 재현 씨 그 슬픈 목소리 한번 주세요. 네. 네, 아 수현 오빠 이제 음반 가면 후배가 많잖아요. 맞아요. 오빠 그룹을 활동할 때랑 요즘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어때요? 아, 그래요.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그 음악 방송은 항상 에너지가 엄청 넘치고요. 후배님들도 진짜 막 그 있잖아요. 항상 뭐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골든 차일드입니다. 뭐 하는 이런 파이팅은 그대로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혼자 활동하니까 뭔가 약간 민망하고 요즘 20대 그래요? 예.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챌린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후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첫사랑 분들이랑도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데뷔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5일 됐대요. 저는 1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뭐라 그럴까 이 중간에 이 갭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가서 이렇게 네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선배님도 많으면 선배님 막 하면서 제가 먼저 다가갔다면 지금은 살짝 이제 옛날엔 막내였는데 네, 그쵸. 어느덧 이제 뭐 선배도 고참 선배가 된 거니까 근데 어때요? 막 그렇게 텐션 높은 후배들 보면서 아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다시 멤버들이랑 좀 이렇게 좀 파이팅 넘치게 한 번 더 무대를 꽉 채워보고 싶다는 느낌이 제일 많아요. 네, 맞아. 저런 생각을 가져야 정상이지. 네. 에너지를 받으니까 나도 저런 싶어요. 때가 있었지 이러진 않을 거야. 그러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뭐라고 그렇지 않고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자, 3843님. 네, 수현 씨, 3844님, 수현 씨 아이돌로 데뷔해 이렇게 롱런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외모나 텐션
다 그대로네요. 내공만 더 깊어진 듯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쑥스럽네요. 넘어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정말 외모나 텐션 다 그대로 이거 같은데.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게 제일 커요. 예.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랑 저는 뭐 다 똑같겠지만 그 유키스라는 이름을 예. 들으면 되게 뭉클하고요. 예전에 활동했을 때 물론 멤버들도 다 저도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남아요. 예,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남고. 예, 그래서 항상 유키스에 대한 애정을 끝까지 마음속에 갖고 가니까 예. 좀 이런 너무 이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도 사랑해 주시는 거고. 그렇죠. 네, 네. 너무 감사드리죠. 1122님이 네, 저는 골드니스라서 요즘 음악방송 몇 번 갔는데 덕분에 수연님 무대도 봤어요. 노래도 좋고 장스타랑 친하셔서 내적 친밀감도 들고 같이 응원하게 되네요. 우리 골든차이드도 화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골드니스 분들. 네, 저희 네. 팬분들입니다. 네. 골드니스 분들. 아, 특히 장스타랑 친해요? 예. 예, 예, 예. 저 이제 그 유튜브 촬영 아 죄송합니다. 너튜브 촬영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친해져서 네. 연락도 자주 하고요. 밥도 한번 먹은 적 밥도 좀 몇 번 먹었고요. 옆집 가셔서. 어디요? 못 알아듣네. 아, 옆집. 아, 옆집 맛집 옆집. 아, 맛집 옆집. 네. 아, 예. 아, 깜짝 놀랐어요. 김윤아 씨가 네, 김윤아 씨가 골든차일드 요즘 안무에 자신감이 붙은 것 같던데 이번 타이틀곡 리플레이 안무 연습 얼마나 걸렸어요? 점점 퍼포먼스가 화려해지던데 연습량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유유. 아, 그러니까 이런 안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뭐 네. 아, 칼군무에 뭐 너무 멋지다 하지만 아유. 뭐 엄청 연습해야겠죠. 아무래도 맞죠. 저희가 근데 이번에 미주 투어다 뭐다 해가지고 개인 스케줄도 또 많았고 네. 저희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리더 대열이 형이 항상 안무를 마쳤었는데 이제 군복무를 하고 예. 있어서 지금은 이제 Y형이라고 예. 저희의 이제 2대 리더께서 또 좀 효율적인 연습을 많이 좀 추구했었어요. 아, 좋네. 네. 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보자. 대열이 형의 빈자리도 잘 채우고 예. 완벽한 무대를 좀 해보자 해서 예.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좀 안무가 또 덕분에 좀 잘 맞지 않았을까. 그 효율적인 연습이 굉장히 빛을 발했네요. 네, 좀 많이 빛을 발했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컨디션 관리도 좀 많이 할 수 예. 있게 됐고. 네. 그 5342님이 네, 재현 씨 입을 떼기가 무섭게 양쪽 형들이 대신 말해주는 게 너무 웃겨요. 재현 씨 기빨렸어요. 근데 저는 형이 아니라 동갑인데 예. 친구인데 형으로 보이나 봐요. 예. 아, 그렇구나. 우리 네. 재현 씨가 재현 씨랑 동갑이에요? 네, 저랑 동갑이에요. 아니 이거는 무슨 뭐 동안이다 노안이다 떠나서 네. 그냥 포스가 난 추천 씨가 살짝 한두 살은 형인 줄 알았어. 아, 그런가요? 근데 저도 왜 이렇게 무게를 잡아요 재현이 옆에서. 저요? 예. 저는 근데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는 저희 형들보다 더 형 같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말하는 억양이 아니라 튼튼히 운전하고 맞아요. 예, 예. 그렇구나. 익숙합니다. 네. 약간 상황 정리를 자주 해요. 아, 팀 내에서도 어른스러운 게 좀 어른스러운 면이 예, 좀 예. 많아서 그래서 기빨렸어요? 기회는 안 빨렸어요. 제가 좀 가져갈게요. 젊은 기 좀. 우리 재현이는 평소 성격이 어때요? 저는 되게 조용하고 사실 맞아. 너무 그냥 성격 자체가 되게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성격이라서 너무 여유롭다고 한 소리 들을 때가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유로운 거고 쉬운 거 아닌데 그쵸? 어려운 거예요. 예, 예, 예. 네. 수현 씨는 성격이 어때요? 저는 항상 업데이트 그냥 배우고 싶어요 이런 거를. 그냥 신나요. 모든 분들 만나서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해도 그 기분이 좋아요. 너무 갇혀 있었잖아요. 아, 집에 들어가서도요? 집에서는 그냥 가만히 먹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맞아요, 집에서는 맞아요. 말을 네. 한마디도 안 해. 그건 왜 그럴까? 바깥에서 너무 써서 그런가? 아니요. 그냥 집은 저밖에 없으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생각. 예. 엄마 아빠 앞에서는 하죠. 엄마 나왔어. 엄마 나 오늘 잘하고 왔어. 이렇게 하죠. 예. 그럼 너무 좋지. 예, 사랑받는 아들이실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요. 예. 추찬 씨는 어때? 저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좀 진중합니다. 네, 진중한데 사실 방송할 때는 저도 이제 정리를 막 이렇게 하고 예. 골든 차일드 내에서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외향형인데 근데 사실 저도 집에서는 얌전해요. 그냥 혼자 뭐 만들어 먹고 TV 보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냥 뭐 조리 정도
네, 그냥 뭐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하고. 네. 그렇죠. 요리하려면 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냥 뭐 계속 꽤 하시다 봐요. 그냥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요. 네, 그래서 맛있게 그냥 먹고 싶어서. 네. 네, 배달 음식을 또 좀 많이 먹다 보면 물리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많이 시켜 먹 자주 먹으니까. 아, 괜찮아. 사람이 네. 괜찮아. 예. 네, 요즘 제일 웃겨요 멤버들 중에서. 아 그런가요? 네 제일 웃겨요. 타율이 좀 좋나 봅니다. 네 타율이 좋습니다. 타율이 돼요. 네.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인터뷰 주간인가 봐요. 느낌이 있다. 네. 이정희 씨가 네 이정희 님께서 수현 씨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메리미라는 노래가 있던데 벌써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히히 아직 좀 먼 얘기지만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 얘기는 아니죠.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결혼은 뭐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결혼은 아직 진짜 생각이 없고요. 하면 그러면 내가 뭐 언제 한 쉬운쯤 하겠다. 저 한 마흔쯤 하겠다. 한 60. 아 60대. 네 좀 더 잘 되고 더 좀 이제 우리 가족도 편하고 저도 이제 편하고 좀 해놓고 좀 해놓고. 편하게 하고 싶고요. 사실 저희 멤버들도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많지만 되게 보기 좋고 저도 이제 나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서 생각해 보겠다. 60. 예. 네, 그렇죠. 한창이지 뭐. 567이 님이 네, 재현이는 영통 팬미팅에서 본인 입으로 살림 잘하는 남자라고 하는데 주찬이 같은 멤버로 이거 인정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요? 아니요. 뭐 잘 하고 싶은 남자라면 뭐 모르겠지만. 근데 잘 하고 싶으면 이제 길이 보이는데. 그죠. 아예 살림 쪽에 뭐 관심도 없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재현 씨는 왜 살림을 잘 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 저희 골든 차일드가 어느 예능에 가서 항상 청소로 되게 말이 많는데. 아,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없애고자 제가 이제 팬사인회에서 없애고자 전 살림 잘하는 남자입니다. 희망사항이네요. 할 땐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와전이 됐네요. 생각을 네. 하니까 그죠. 근데 옛날에 네. 재현 씨랑 저랑 한번 다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빨래 때문에. 맞습니다. 네, 빨래를 너가 좀 할 때 되지 않았니?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예.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한번 말다툼한 적 있는데 예. 뭐 잘하고 싶다면은 뭐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네, 저는 뭐 응원합니다. 우리 재현 씨 또 입을 못 대고 있는 건가요? 너 옆에서 계속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낄 틈이 없습니다. 못 끼겠어요. 너무 팩트라서. 그렇구나. 네. 뭐 빨래는 뭐 아무튼 뭐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리수거도 네. 굉장히 잘하고요. 네, 굉장히 잘합니다. 요즘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길이 자꾸 보이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아예 관심 없는 것보다. 이 나리 씨가 네, 이 나리님께서 수현 씨랑 골든차일드 주찬 씨는 뮤지컬도 하셨잖아요. 앞으로 공연 계획도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뮤지컬은 정말 이게 재능이 있는 거잖아요. 춤과 노래, 막 공연. 그죠. 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아직 없고요. 예. 사실 이제 일단 음반 활동을 좀 주로 네, 할 것 같아요. 우리 주찬 씨 있는가 보네. 저는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공연이 끝나고 바로 또 활동이 들어와서 네. 또 골든 차이드로서의 모습을 또 많이 보여드리고 또 다음에 또 제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없는 거네요. 아직은. 예. 근데 언제든지 이렇게 불러주시면 진짜 할 이 에너지는 있으니까. 잘하시니까 또. 아유 주찬 씨. 이여진 씨가 우리 채연 씨가 해볼까요? 네, 예. 네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으셨을까요? 수현 씨 네. 소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안주 좀 추천해 주세요. 안주요? 안주? 주찬 씨가 이제 좀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네네. 예. 사실 저는 그 최근에도 활동 끝나고 이제 제가 저는 맥주 안주로 닭다리를 사서 이제 뭐. 약간 요즘 양념장이 잘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오징어 볶음 양념장을 산 다음에 그거 발라가지고 이제 구워 먹었거든요. 아 닭봉 닭다리. 네 닭다리. 닭다리. 닭다리를 사가지고 그거 딱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게 괜찮다. 가볍게 그냥 오징어 양념. 네 오징어 양념. 그냥 뭐 양념은 그냥 기호에 따라서 취향에 예. 따라서 네, 발라 드시면 되는데 그냥 맛있겠다. 닭다리를 그냥 좀 칼집 낸 다음에 후추 뿌리고 살짝 이렇게 굽다가 예. 양념 싹 바른 다음에 뭐 드시면. 이제 맥주 안주, 소주 안주는. 소주 안주는 저는 약간 탕 종류 좋아합니다. 탕. 이게 또
라면 중에 예. 칼국수만 나는 라면이 있어요. 예, 예. 거기에 오, 이제 뭐 김치랑 어묵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꼬치 어묵에 만들어 먹으면 예, 예. 소주 그냥 두 병은 후다닥 가거든요. 구체적인데? 어, 되게 구체적이네. 네. 육수가 또 우러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칼국수 국물로 하면 또 네네. 맛있군요. 어묵 꼬치 해가지고 드시면 예, 예. 맛있습니다. 맛있겠다. 거기에 뭐 명란젓 같은 거 알타리면 맛있겠네.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맛있겠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소주 요정 수현 씨는? 저는 좀 날씨에 따라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치킨이랑 소주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네, 아. 좋아하고요. 좀 비 오거나 그러면 아까 그 우리 주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탕 종류. 네. 알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알탕이나 뭐 해물탕 아니면 뭐 김치 그냥 김치찌개 이런 거에도 네. 그냥 먹어도 좋고. 취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 두 병 정도 먹어요. 잘 드시네요. 진짜요? 원래 더 잘 저 원래 엄청 잘 먹었어요. 원래 한 다섯 병 먹었는데 줄였구나 활동 때문에. 아니요. 요즘 예. 안 들어가요. 옛날 같지 않네. 전수진 씨가 예. 네 주찬 재현 얼마 전 런던 행사 다녀왔잖아요. 그때 토트넘 경기장도 가고 비틀즈 기념품도 가고 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은데 런던 가서 제일 재밌던 게 뭐가 있었어요? 아이고 토트넘 경기장도 갔었군요. 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좋았겠다. 어땠어요? 네. 일단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예. 경기장에 갔는데 이제 들어가기 이제 직전부터 뭔가 되게 웅장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 시즌 이제 득점왕도 하셨고 맞아, 득점왕. 하셔가지고 뭔가 와 이게 정말 웅장해지는 느낌도 있고 정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좋았겠네요 진짜. 좋네요. 네 우리 주찬 씨. 저는 좀 그 런던 아이나 이제 빅벤 네. 약간 빅벤이 또 이제 4-5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좀 못 봤었대요. 네. 근데 최근에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운 좋게 딱 볼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뭔가 이 유명한 그런 박물관도 가보고 하니까 네. 내가 진짜 해외에 왔구나 네. 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번 또 다 찍어줘야 네네 유명한 곳은 가봐야 그쵸, 네. 김가은 씨가 네, 읽어주세요. 읽어주시죠. 네. 수현 씨랑 틴탑의 니엘 씨가 네. 엄청 친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 수록곡 마이 프렌드도 함께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두 분이 함께 무대에 서는 걸 보고 싶네요. 틴탑 6키스 다 너무 그리워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립습니다. 저도 그립습니다. 니엘 씨가 또 이제 흔쾌히 저랑 같이 이제 노래를 해주셔가지고 노래가 아주 고퀄리티가 돼버렸어요. 네, 마이프렌드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네. 되게 추억 회상할 수 있는 곡이라서 그렇군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8020님이? 네 8020님 아 재현씨 아 어깨 좀 펴요. 어깨가 왜 이렇게 구부정하게 피했습니다. 나도 아까 그래요. 지금 가운데 앉으셔서 이렇게 네. 하신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집중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광고 듣고 올게요. 7002님이 골든차일드 이번 활동은 정말 오랜만에 팬들하고 무대를 같이 꾸미게 되었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공개방송 가보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주찬 재현이도 행복했겠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재밌었어요. 진짜 네. 네. 0551 하나님이 네 수현님 에너지가 너무 좋네요. 오늘 수현님 입담에 엄청 웃고 갑니다. 소주 요정 더 많이 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팬분들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앨범 내고 또 팬들의 사랑 또 이런 반응이 너무너무 좋고 맞아요. 행복하고 맞아요. 그러네요. 자 오늘 유키스 수현 씨 골든 차일드 주찬 씨 재현 씨 함께 했는데 네. 한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텐션도 너무 좋고 예. 뮤비도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끝곡으로 오랜만에 듣는 네, 이 노래는 정말 언제 들어도 명곡이죠. 네. 와 오랜만이다. 자, 유키스의 만만하니 예.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분하고는 인사 나눌까 봐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주찬 시현 씨 자주 보고요. 아, 네, 네네. 불러주시죠. 시현 씨도 물론 자주 보고요. 예. 예. 지나가다가 인사 드릴게요 그냥 와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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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